정유정 신상 공개 포토샵 논란. 이게 뭐죠? 정유정 졸업 앨범에 나온 사진이네요. 예.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역시 신상 공개 사진과는 인상이 달라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정유정의 고교 동창마저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만으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 찍었는지 얼마나 보정했는지도 모를 증명사진만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다. 사진을 이제 그 증명사진으로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됐을 때 머그샷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머그샷을 도입을 해야 돼. 가장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떤 혐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신상 열람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왔을 때 가장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당시의 사진을 올려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가장 비교적 최근인 게 머그샷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보통 또 혐의가 있고 깜빵에 가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머그샷 말고는 없죠. 머그샷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패러디처럼 확산되는 등 논란이 커진 겁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아주 그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고유정도 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신상 공개의 이유를 무색하게 했죠. 이 때문에 신상 공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정확하게 담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적극 청성이에요. 예, 그쵸? 머그샷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 정유정 관련으로 제가 또 다른 거 봤어요. 정유정. AI 인공지능 정유정의 관상을 분석해봤다. 이건 뭐야? 결혼하면 잘 살 관상. 이마가 적당하여 아담하고 결혼운이 좋다. 눈썹은 제복이 좋고 자존심이 강하다. 입술은 도톰하고 연애운이 좋다. 살림을 잘하는 입술이다. 턱은 강인하고 제복이 좋고 말려눈이 좋다. 말려눈? 족하고 있네. 말려눈 씨발 교도소에서 보낼 텐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 관상충들이 문제라 이 말이야. 예. 지금 와서 이제 그 정유정 이 관상 갖다 올려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당나귀 귀에 가까워 인복이 좋다? 인복이 좋긴 개뿔. 동창생들도 정유정 굉장히 소심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가 인복이 좋았겠어? 직업운도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 대인관계가 좋긴 씨발 개뿔. 정유정 관련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카페에. 네. 동창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간식도 커튼 뒤에서 먹었다. 혼자 먹었다. 말 없고 혼자 다니고 존재감 없는 애. 친구도 없었다. 친구가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는 친구.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 자, 정유정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업계 탑티어만 있다는 언니들만 모시는 바로 그곳. 어민숙. 2005년에 엄녀인 보험살인 사건.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 이은혜, 가평계곡 살인 사건, 고유정, 전남편 살해 사건, 전현주, 황하나, 한서희, 장하영, 노은희, 울산만, 청주여자교도소라고 하네요. 청주여자교도소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에 있는 그 죄목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죄명이 남편 살인이네요. 살인죄. 가장 그 흉악범들, 가장 강력한 강력범죄죠. 살인, 그리고 뭐 절도 사기, 예, 그리고 타인 살인. 그러니까 사람 죽인 사람들이 거의 50%에 가깝다. 그럼 청주여자교도소는 굉장히 좀 빡센 곳이네요. 그 약물하는 분들도 가는 곳이. 자, 넘어갑시다. 유아인. 유아인 소식인데요. 손댄 마약이 또 있었다. 최소 8종의 마약을 완전 그냥 마약 마물리에네. 씨벌 새끼 이거. 예. 얘는 그냥 아예 복귀 불가할 것 같아. 왜냐면은 너무 많은 걸 손댔고. 예. 듣도 보도 못한 뭐야.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거저거 다 했구나. 와, 완전 뭐 마약 쪽으로는 그냥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네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진짜 미친놈이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예. 아, 유아인 정도면은 대체 저 삶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것들로 채웠을까? 드러나면 좆될 일들을 왜 스스로 만들고 계속 이어왔을까? 유아인만 알겠죠. 예. 복귀는 힘들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황 누구였더라? 황수정이었나? 글마도 그러게 되잖아요. 인기 진짜 지렸는데 그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막 그 시청률 대박 나지 않았고 거의 뭐 60~70% 되지 않았나?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저거 다 해동이 못 따라오. 야,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펜타닐. 각종 마약의 치사량이라 그래요. 예. 네. 여기 헤로인이고요. 요 헤로인 종 요 양이 펜타닐이고 카펜타닐이란 게 있어요. 요 정도 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카펜타닐은 중국에서 생산한대요. 근데 뭐 BJ가 뭐 마약을 했다는데 BJ가 마약을 한 게 정확하게 드러낸 정황이 있나요? 예. 지금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음? BJ가 누가 했어?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논란 뭐죠? 넘어갑시다. 잠깐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 같은데요? 예비군 훈련은 출석 인정 안 돼. 성적 1등하고도 장학금이 깎였다. 어디 대학교요? 씨발 한국외대?
아 이건 어쩌라고? 어? 그림자 분신술 써? 어떻게? 사람 못한데. 야. 교수가 아주 족같은 새끼네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냐고요? 존나 열받지 않겠어요? 공부 개 열심히 하는데 어? 어쩌라는 거야? 공부를 개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 학기 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서 1등을 하고도 대한민국 남자들의 영린을 건든 것 같아. 이거 야 두 개씩 들려라 알파. 이거 좀 해봐. 뭐 왜 이래? 어? 알파야. 왜 두 개가 들리지? 좀 해봐봐. 야 이거 왜 뭘 만졌어 자꾸?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두 개나 들리잖아. 두 개가 들린다. 얘를 바꾸면 되겠네. 어 이게 뭐야? 아이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예 형이 더 짜증낼 일이 있는데 지금 어. 말 안 하고 있어. 어? 음식이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어. 도착했다고 해서 간다. 아, 계속 이래. 태상이 삭제 없앴어. 어디로 들려고? 이 소리가 또 넘어가네. 자 일단 진행할게요. 맞죠?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어 안 보이는 어떤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나 본데? 다시 한 번만 해봐봐. 아, 나 방송할 때 흐름 끊기는 거 진짜 싫은데. 해봐. 테스트 OBS에서 나온. OBS에서 나온. OBS에서 나오고 있어 지금. 아, 오케이. 이거 알았어 이제. 그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하면 되죠. 응. 됐네. 그리고 이제 한번 싸볼게요. 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등록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이제. 네. 줄여놓고 자 이제 싸볼게요. 네. 됐죠? 네 좋습니다. 갑시다. 어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 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2일 어 지난 2일에 알게 됐다. 어. 김 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이 공동 1등을 했지만 김 씨는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당했다. 결국 두 학생이 1등 장학금을 수령했는데 이거 뭐 야, 계산이 K-제끼야. 아이고 우리 꽃가공주님 감사합니다. 꽃가공주님 7인 1답게 고마워 국가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예비군법이 있어요. 제10조 2항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야? 나 솔직히 궁금해. 나 남녀 갈라치기로 이렇게 가는 거 원치 않는데 여자 교수일까 남자 교수일까? 꽃가공주 289개 결혼하네요 오빠. 닥치세요. 예. 네. 아그래 닥쳐주세요. 네. 꽃가 고맙다 입벌국에 어 그 저기 저 컨텐츠 중이니까 닥치세요. 예. 네. 저 먹방 할 테니까 먹방 할 때 얘기해 주시고요. 문제의 교수가 있네요. 예 예비군 논란으로 한국 외대 애타근황. 조선일보 개 쳐 때리고 싶네. 어그로 끌려고 설캠을 사진을 써? 서울 캠퍼스. 아. 문재희 교수.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서 보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석입니다. 질문 한 개는 더 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 조국과 나 자신을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 뭐야 씨발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꼰대로서 권유드린다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 서강대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와... 주작 같은데? 그니까 아니겠죠? 예. 야, 대학생들 예비군 가는 것 같다가 저거 결석을 쳐버리면 진짜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 국민, 우리, 합류, 3대 금융지주 모두 애플페이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페이 강남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페이 입장에서는 또 수수료를 거둘 수밖에 없겠어요. 사과하고 교수는 잠수 탔고 시민단체에서 고소받고 있음.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결과는 예 사이다네요. 강남 납치 사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쿠팡 vs 신세계 플랫폼 경쟁. 존윅4가 무료다. 존윅4를 공짜로 보는 법이 나왔어요. 쿠팡 와우 회원들만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된 영화를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네요. 그 어디보다도 예. 영화관에서 봤기 때문에 굳이 1박 2일 과자감 논란이 굉장히 제 생각보다도 많이 퍼졌더라고요. 예, 이 전통시장에서 과자를 파는데 불똥 튈까 개최 준비 축제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당은 지역 상인만 참여하고 가격 공시 추진한다. 작은 먹거리를 취급하는 분들은 외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가격 공시는 최소한 하자. 예.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소용량 저가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예. 참 땅덩어리도 좋고 갈 곳도 어떻게 보면 참 네 그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제주도나 뭐 그런 관광지들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갈 곳도 많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다른 외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좀 뭔가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분들 이렇게 좀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특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양심이 뒤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U20 대표팀 사강신화를 썼다 그럽니다. 예, 사강신화. 이게 어디 나라, 우루과이,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축구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도 4강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축구의 미래가 좀 밝다. 이렇게 점쳐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4강까지 갔다.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심판이 그 개 같은 행동을 하고 정말 욕 나오는 짓거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예, 봤는데요. 뭐 4강 신화 대단하네요. 자, 뭐 요 정도까지만 짤막하게 다뤄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슈는 딱 요까지. 예. 이러니까 우리 카페 헤비 업로더 분들이 약간 뭐야 왜 내 자료는 저기 없지? 뭐야 코트 방송에서 내가 올린 자료를 보려면 내가 직접 자료를 올리고 거기서 또 검수를 받아갖고 친절한 콧박이라는 회원이 자기 게시글에다가 이거저거 자기 입맛에 맞게끔 올린 거를 통해서 내가 봐야 되나? 약간 현타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조만간에 뭐 오슈 한번 진짜 별풍선 야무지게 받은 날에 제가 한번 진짜 제대로 찐으로 예 뽑아 먹을게요. 예. 한 3시간 때리겠습니다.
오슈는 뭐 제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아, 요즘 방송 도중에 이렇게 꽃가공주님이 예, 천 개 넘게 싸줬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밥이 그래서 왔어요? 빨리 갖다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달 이슈가 생겼어요. 슥 한번 볼게요. 배달이 오기 전까지 제가 간략하게 오슈를 조금 다루고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오늘 방송 컨텐츠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배달 이슈가 또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또 이 양꼬치 집이네요. 예, 네, 마라탕 집, 마라탕 양꼬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중국인 분들이 알았어요. 계시나? 예, 네, 그 좀 주소나 중국인 분들이신데. 예. 네. 이게 형님 제가 주소를 방금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명이 안 적혀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엑소돌로 갖다 놨다고 하는데요. 주소를 정확하게. 네, 근데 그게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오는데 이 사람 여기 내가 갔던데 여기 엑소돌 됐네 하고 가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안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수정해 놨습니다. 아파트 이름 넣어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별무슨 청계를 받으면서 이제 그 결혼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결혼은. 소식이 이제 접했나 보네. 예, 결혼 안 합니다. 2월 달에 이미 그랬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결혼 안 합니다. 예. 국가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가 누군지 알아요. 알고 근데 존재를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래도 좀 뭔가 이 톤 자체가 저 오슈라는 컨텐츠를 할 때는 굉장히 존댓말과 그리고 뭐 좀 그런 약간 그런 사무적인 말투? 예, 약간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별풍선이 들어오면 누구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뭔지 알죠? 그래 뭐 꽃가 잘 지내니? 꽃가랑 합방 가기라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예. 오랜만에 방송 왔네. 예. 일마네요? 아 일마. 아예 안 볼래요. 예, 보지 마세요. 얼굴만 봐도 웃음 베리네. 맑은 눈에 강해. 이 배달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 게 제가 주소를 좀 정확하게 더 기입을 해야겠어요. 아니 애초에 상세 주소에 내가 써놨거든요. 롯데캐슬이라고. 아, 안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어요. 그거는 못 봐요. 근데 이거 기사님 잘못이 맞아요.
이건 기사님 잘못이 맞아요. 그 도로면 주소를 딱 때려보면 나오는데 그냥 자기 감대로 간 거예요. 여기 맞겠나고 간 거예요. 존나 심한 말 마렵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긴다. 똑같은 조카구나. 기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때랑. 속으로 욕할게요. 겉으로 욕을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이러니 딸배나 하고 있지? 그 뭡니까? 예, 말이 그게 뭐예요? 진정하십시오. 네. 삐구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와, 1200개. 이야, 삐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가 그래도 1000개 쏘고 자기 저기 대우 안 해줘서 바로 나갔는데 좀 괜히 좀 미안하네요. 네.